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고1 모의고사 37에서 38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배경지식을 위해서 1번 앞에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위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의문문으로 시작했죠. 휴가 다 무릎에 있네요. 자, hair, 머리털과 fingernail, 손톱. 자, 손톱이 continue, 지속 될까? 지속 아니야, 지속이죠. 우스. 자, 지속적으로 자, continue to grow, 성장할까? 성장하는 것을 지속할까? 자, after, 후에죠. 자, a person died, 죽은 다음에. 우리 귀신 영화 보면 손톱 쭉 나오죠. 자, the short answer, 짧은 답은 is no다. 자, 아니란 말이죠. 자, though는 비록 뭐뭐 하지만. 자, 비록 in, may, 조동사, 동사원형. 자, seem, that 썼어요. seem to는 뒤에 동사원형어죠. 하지만 seem that은 뒤에 조동사오겠죠. 여기서 주의하시고 여기. 자, the way, seem that the way to causal observer. 자, 여기서는 that을 접속사로 쓰지 않았네요. 뒤에 보니까 단어단어에 명사가 나오니까 이럴 땐 수정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that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that은 여기서는 지시대명사로 사용했어요. 자, 지시대명사로 이것도 써야 되겠다. 자, seem that way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that way가 여기서 나타나는 게 해석이 그러한 방식인데 의역해갖고 계속 자라는 것 같은 방식. 너무 뭐 같다. 자, 그러면 that way, 그런 방식 같지만, 그런 방식이란 말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자라가는 방식 같지만, 자, to는 누구에게 전체 썼었죠. 와, 낚일 뻔했네요. 자, causal observer는 그냥 가볍게 보는 사람이니까, 무심코 관찰하는 사람. 하긴테는 이런 식인 것 같다. 그러면은, 무심코 그냥 보면은, 오, 죽은 다음에도 계속 자랄 것 같다. 자, 그 다음, 이제 빈칸 보겠습니다. So, 그래서, 일단 인과관계죠. A라는 사건에 의해서 B가 일어나지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skin cells, 피부 세포들, hair cells, 털 세포, 그 다음 nail cells, 이 손톱의 세포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노란 거리죠. 자,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자, 인과관계는 일단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원인은 자, 손톱, 세포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는 produce new cells, 그러면 새로운 세포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물학적인 요인과 관련된 거 나옵니다. 자면 그래서 생물학적인 원인이 뭔가 발생해서 더 이상 이들의 애들이 자르지 않는다. 그래서 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좀 약간 오픈엔드지만 뭐 그래서 뭐 성장하지 않는다 혹은 뭐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는 자, 일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성장이 멈추는 부분을 찾는 게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자, 그 다음 that's because. 자, 그것은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안 자라는 이유 라고 하겠습니다. 안 자란 이유는 because 접속사 주의하시고요. 왜냐하면 자, after death, 죽음 후에 자, 인간의 몸은 dehydrates. 자, dehydrate는 뭐 이게 수분이 마르다는 뜻이죠. 이거를 좋은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수분 증발. 자, 수분이 증발되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주어 한번 더 넣어야 돼요. 여기서 자, 이 수분 증발은 자, 유발시키면서의 뜻이에요. 그래서 분사구조의 능동. 왜 이게 능동으로 잡느냐 하면은 수분 증발의 본연의 성질로 잡을 때 자, 이 성질 자체가 우리가 능동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분사구조의 능동으로 잡아서 해서 ing. 자, 그러면 수거라는 cause it 있었죠. 유발시키는데 피부가 to 뒤에 동사원형 하도록 자, 그러면 shrink 하도록 여기서도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hrink 나더라도 여기서도 빈칸 4개 넣을 수 있습니다. shrink 어떻게 해석하냐면서는 줄어들다. 그러니까 우리 뭐 쪽 말라갖고 쭈글쭈글해진단 말이겠죠. 비컴 여기서도 스몰러입니다. 더 작아지면서. 그러면은 뭐가 작아지냐면은 여기서는 피부 면적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자, this shrinking도 이 감소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this는 피부 면적 감소. 자, 피부 면적의 감소는 exposes 단수 취급했죠. 노출 시키는데 저 part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the nail and hair. 자, 하면은 이 손톱과 머리카락이 있던 부분을 노출시켜요. 쭉 감소돼서 자 that 여기서는 that은 이 부분들은 자 were 썼죠. 여기서는 that을 아예 그냥 쭉 가갖고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묶는 복수형의 s 있는 것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 자 이런 부분들은 복수예요. 복수 동사. 자 once 한 번은 under이죠. 여기서도
핑크 아니고 주의하시고 언더입니다. 피부 아래에 있었어요. 손톱 아래. 더 스킨 피부 아래에 있었던 손톱이 아래에 있었죠. 피부. 자, 그 다음 유발시키면서 여기서도 아까 잘 기억해 보시면 디하이드레이션이었어요. 이 수분 감소가 유발시키는데 또 코우스 A2B 자, 이렇게 자 데미마라는 거는 이 네일즈하고 혹은 뭐 헤어스가 어피얼 보이도록 자 여기서도 또 빈칸은 더 길게 보입니다. 자 왜냐면 쪼글쪼글해서 쭉 들어갔으니까 튀어나와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then before 이전보다 자 그 다음 typically는 일반적으로 자 핑거네일스는 손톱들은 자라는데 여기서도 복수예요. 자 대략 0.1mm가 a day는 여기서 per day죠 하루당. 자 그러나 자 in order to는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사 해석이죠. 여기서는 똑같이 so as to라고 바꿨어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to만 써도 상관없고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자 부사로 grow 성장하기 위해서 자 day는 여기서 핑거네일스죠. 그래서 손톱 자, 손톱은 필요하는데 글루코스가 자 글루코스 몰라도 돼요. 뒤에 설명 나오죠. 동격의 구조입니다. 지금 컴마 찍어도 되고 이렇게 자 하면 심플 슈가 하면 단순 당분 자 단순한 당분인데 자 이 당분은 자 help 3인칭 단수 처리였죠. 자 help 준사 동사 뒤에는 지금 to 플러스 동사 원형 썼어요. 자 힘을 주는데 몸에 그럼 우리 당 혈당 떨어지네 뭐 당 떨어졌네 이런 소리 쓰죠. 머리 손 떨리네 이러면서 자 그 다음 once는 해서 if절의 느낌으로 한번 뭐뭐 하기만 하면 한번 그 몸이 dies 우리 뭐 그 몸이란 말은 뭐 누가 죽으면 3인칭 단수 자 there's 유도부사 단수 들어갔죠. 자 단수로 자 no more 글루코스에 단수 하나 들어갔죠. 거기는 더 이상 글루코스가 없어요. 자 이게 생물학적인 원인을 갖고 오고 있죠. 글루코스의 부족에 의한 생물학적인 성장이 멈춘다. 그래서 답이 지금 5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뒤에는 open 헤드로 들어갔어요. moreover 더욱이 자 complex hormonal 부터는 밑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자 여기까지만 가야 되겠다. 자 moreover 빈칸 주의하시고 자 복잡한 호르몬 자 regulation 규제 자 규제는 자 복잡한 호르몬의 뭐 법칙 이런 거죠. 자 얘는 direct 위치 시키는데 자 growth of hair and nails. 자 그래서 growth는 성장. 자 성장을 복잡하게 규제하는데 of 뭐에 hair하고 손톱에. 자 none of 여기서 위치도 어법 주의하시고요. 위치가 받아주는 명사는 growth라는 명사 들어가고 있죠 여기. 자, 그러면 해석상 어떠한 그러한 성정도 none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불가능하다예요. 자, once 또 한 번 if 느낌으로 썼죠. 한 번 사람이 죽기만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 영화 보면은 귀신들이 머리 쭉 길고 혹은 손톱 길게 쭉 나오지만 사실상 이건 굴하다라는 내용이죠. 왜? 안 자라니까. 글루코스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 손톱 죽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미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소재를 우리 귀신같이 분장한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손톱과 털이 성장을 멈추는 이유.